네,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. 연구원님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요소보다 더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적인 기술주가 떨어진 서 우리도 같이 연쇄적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난 것은 있는 게 아니지.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면 그렇거든요. 그러면 오늘장에서도 기술주의 움직임 미국에서 계속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에 보다 주목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. 네. 네, 우선 이제 내일은 좀 살펴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데요. 그 전에 조금 먼저 경제 지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제 미국의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. 그 전월이 이제 128.2포인트였고 이제 지난달이 아예 그 지난달이 131.6포인트였고 이제 현재 이제 시장 예상치가 128포인트 로 이제 좀 전망이 되고 둔화될 것 있는데요. 네네. 같네요. 예. 약간 이제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좀 경제 지표적 측면에서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심리 지표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외에 좀 굵직한 이슈로 이제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민주당의 이제 10번째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고 최근 이제 코로나19의 이슈로 인해서 이제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제 전일까지도 현재 이제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는 아무래도 그 법인세 인상 그리고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계속 외치고 있는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그 미국 시간 기준으로 25일에 이루어질 이제 토론회에서 그 관련해 대형 기술주 등과 관련해서 좀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한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점들이 현재는 좀그 야간 선물에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정폭을 조금 이제 낮출 수 있을 를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그 외에는 이제 미국의 연준 그 위원들의 좀 발언이 예정돼 있습니다. 내일은 이제 미국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그리고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그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일단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좀 매파적인 인사로서 기존에도 이제 미국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현 수준에 유지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다만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좀 글로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. 또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 역시 이제 시장이 아직 뭐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연준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정적인 충격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좀 금리 인하의 측면에서 좀 상쇄를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점들을 좀 지우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. 네. 아무래도 그 미국의 경기가 에는 아직까지 뭐큰 영향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좀 변화됐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중국에는 좀 미친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완화적인 코멘트를 한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에는 좀큰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. 네. 일단 뭐 여기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이걸 좀 핵심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밖에 지표들, 심리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 지적을 해주셨네요. 알겠습니다.